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선공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해임을 놓고 재판장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죠. 이전 부지사가 변호인 해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하자 아내가 남편이 가족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정을 했고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고까지 한 겁니다. 윤란 기자가 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 변호인 없이 출석했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아내가 어제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판사는 이전 부지사에게 변호인단 해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전 부지사는 제 의사가 아니다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가 없으면 변호인 해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재판정 방청객에 앉아있던 이전 부지사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치다 보안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판사가 발언권을 주자 이전 부지사의 아내는 해당 변호인단을 자신이 계약하고 선임했다며 다시금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전 부지사에겐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에 해유 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이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옥중 잡힐 편지로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가족은 이번 논란이 검찰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변호인에게서 비롯됐다고 보고 해임 신고서를 낸 겁니다. 하지만 이전 부지사 본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아 앞으로 재판도 기존 변호인이 출석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이 변호인단 해임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쌍방울 관련 진술 변화에 대한 이전 부지사의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